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다문화사회 교육론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교재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한국 역사 속의 다문화, 그래서 우리나라 쭉 그 선사시대부터 최근까지의 이제 귀화 성씨까지 쭉 얘기를 해봤는데, 나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흥미로웠고,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루한 감도 있어서, 학생이 뭐 내가 시간을 좀 넘기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이제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 25분씩 2차시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5장인데요. 다문화 교육 내용과 방법.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한 교육의 반복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다문화 관련된 내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했을 때 현장 가서 실습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연구를 하고요.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쪽에 이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분야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문화 교육의 다섯 가지 차원, 다문화 교육 목표, 다문화 교육의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자, 다문화 교육의 다섯 가지 차원이다. 다문화 교육은 뭘, 어떻게, 누구에게 가르쳐야 하는 건가? 사실은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좀 교수학습, 일단 그런 실제 어떤 실천, 현장에 실천하는 것보다는 개념적인, 어떤 정책적인 얘기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서 모를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문화 교육은 교육 과정의 문제인가?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인가? 뭐 다 포함되겠죠? 다 포함되겠죠. 집단 사이의 교육 격차를 줄이게 한 교육인가?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인가? 다문화 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다 해당되겠죠? 해당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학업을 배우는 것이죠. 학업을 배우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뭐 바른 생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는 뭐 공부하는 것보다 덜 중요한 거 아닌가? 공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왜냐면 이제 공부라는 게 그만큼 뭐 따라가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나 다 이제 성장하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의 차이도 물론 이제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직업을 택하냐, 뭐 어느 대학을 가냐, 뭐 어떻게 하느냐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중요한데, 한편으로 또 우리가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 사람 됨됨이 이런 걸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 잘 훈련이 안 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이제 사회적 격리되는, 또 처벌을 받는, 자기 인생에 어떤 상당히 데미지를 입는 그런 상황까지 당면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다문화 교육에서 처음에 공부라는 거, 이 아이들이 언어라든지 영어, 수학, 뭐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을
빨리 따라잡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이나 학교나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좀 위축되고 좀 소외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지자, 격려자가 되짐으로 인하여 이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생활 하면서 그러므로 공부하면서 그러므로써 이들이 사회 나가서도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인성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가지를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끼리 살 때는 이런 문제를 몰랐는데 현장에 가보면 이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소외되고 결핍된 걸 보면 아, 이걸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문화 교육의 다섯 가지 차원이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예요? 내용 통합이다.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나 학문 영역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 원칙, 일반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및 집단의 사례와 내용을 활용하는 거고, 당연한 거죠. 그죠? 내용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공평한 교수법. 교사가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 계층 집단에서 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업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문화적, 인종적 집단 내 존재하는 독특한 학습 양식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지식 구성 과정. 특정 학문 영역에 내재하는 문화적 가정, 준거 틀, 관점, 편견 등이 해당 학문 영역에서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돕는 것. 편견 감소. 학생들의 인종적 태도의 특징 및 그것이 교수법이나 교재에 의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둔다. 편견이라는 거죠, 편견. 아이들이 초등학교 뭐 이런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보는 대로 이제 반응을 하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피부 색깔이 좀 다르거나 환경이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하는 지 않더라도 그런 아이들은 단순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편견도 가질 수 있겠죠. 어린아이들이니까. 자,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문화와 조직, 집단 구분과 낙인의 관행, 스포츠 참여, 성취의 불균형, 인종과 민족 경계를 넘나드는 교직원과 학생의 사교육 장악 등은 학교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집단 출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해서는 이 요소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다섯 가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런 교수법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학습과 좀 이면에 감춰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학교 문화와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을 다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교육의 목표. 그래서, 상대적 시각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그래서, 둘째는 학생들에게 문화적, 종족적, 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다음에 셋째는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 등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요. 한 20년 전에 내가 이제 컨설팅 사업을 할 때에 미국의 리더십 책을 이제 시리즈로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요. 리더십도 있고 동기부여, 뭐 커뮤니케이션 쪽 이런 시리즈 돼 있는 건데요.
그 리더십 책을 내가 번역을 하는데, 내가 리더십으로 박사학위 받고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최신 미국의 책에 보니까 앞에 뭐 행동이란 특성이란 상황이란 쭉 이런 건뭐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것들인데, 마지막에 가니까 두 챕터가 그때 새로 왔어요. 뭐냐면 여성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소수민족 리더십, 이런 챕터가 있더라고.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여성 리더십 이라는 챕터를 내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미국은 그 당시 벌써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책에서. 그 다음에 소수민족 리더십. 소수민족들이 리더가 됐을 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건가? 또는 내 위에 그런 리더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야, 이거 정말 새롭다. 우리는 전혀 터치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미국 역시 앞서가는 나라가 여러 다양한 그런 문화들이, 민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선거를 이제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뭐 비례대표 같은데 뭐 1번, 3번, 5번, 7번, 9번은 여성이래요. 그 1번 제 비례대표 후보의 1번이 여자부터 시작한대요. 여성부터. 아주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몇 퍼센트가 여성에게 할당하는 그런 거. 왜냐면 사회가 자율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법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요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성들이 더 사회 나가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훈련돼야 되고, 또 우리도 당연히 그런 리더들을 잘 따르고 도와주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소수민족 출신들의 리더들이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리더로서 대화하고 잘 따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 공부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부한다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도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넷째는 뭐냐면, 소수 종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시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익숙한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익숙한 것이. 자기 것은 다 좋은 거고, 그렇죠?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것은 좀 열등하게 보는 그런 인식이 있죠. 특별히 우리 아시아에서도 보면 일본이나 뭐 한국 뭐 이런 이제 뭐 중국도 좀 발전돼서 이런 쪽이 극동아시아 쪽이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란 어디입니까? 저 이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 아세안 쪽, 그 다음에 이제 서남아시아 어디?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쪽보다 경제적으로 좀 낫다고 그래서 그쪽을 좀 낮게 보는 뭐 그런 경향도 있지요, 있어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아주 일찍이 이제 개항을 하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제국주의로 발전하면서 자기들의 레벨은 서바 서 서유럽 서구 유럽 정도 레벨로 생각하고 아시아 민족을 굉장히 자기가 수준 낮게 보고 침략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침략이라는 그런 아주 불행한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뉴스 나온 걸 보니까 흑인들이 감염률은 백인들보다 낮은데 사망률은 높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기저질환이나 이런 문제들,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의료법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텐데,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불리하다. 우리는 뭐 피해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노력들을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수백 년 동안 해왔지만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종적, 문화적, 신체적 그런 차별.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다섯째는 학교 학생들이 전 지구적이고 평평한 테크놀로지 세계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그리고 수리적인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 공동체, 국가 시민 공동체, 지역 문화 그리고 사고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이죠. 어떤 문화가 우월하고 어떤 문화는 열등하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상호 문화를 인정하고 서로의 어떤 독특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코스모폴리탄 지구인 그런 좀 폭넓은 사고방식을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들도 이거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그 엄마들이 이제 그 출신 국가들끼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뭐 거기 또 이제 그런 전통 복장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단일민족 뭐 한민족 뭐 살았냐? 많이 왕래가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에서 우리가 어느 지역은 어느 민족만 살고 뭐 이런 개념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그런 인종, 문화, 언어를 포용하는 우열을 따지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좋은 건 배우고,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이제 인식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이제 하나의 그 이론적인 건데, 뭐 이런 게 뭐가 있나, 한번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뱅스의 다문화 교육 과정 개혁은 접근법이라는데 1 수준이 기여적 접근법, 영웅, 공유일, 개별적인 문화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2 수준 부가적 접근법, 교육 과정의 구조는 변화시키지 않은 채 내용, 개념, 주제, 관점들을 교육 과정에 더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3 수준 변혁적 접근법,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민족 집단 및 문화 집단의 관점에서 개념, 이슈, 사건, 주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제4주는 사회적 행동 접근법인데 학생들이 중요한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고 문제에 도움되는 행동을 취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문화 관점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한 걸 바라본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케이블 TV에서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봐요. 그리고 나도 이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 이제 나라들을 여행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굉장히 가서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죠. 그런데 우리보다 못 살거나 좀 어려운 나라도 가보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게 많이더라고요. 그들이 사는 방법들, 그들이 사는 역사, 문화, 그 관습 이런 것들도 잘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사는 방식들이 좀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열의 관점이 아니라 다르다, 다양하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베네스의 다문화 교육과정 구성 모형은 이렇게 이제 돌아가네요. 복수의 역사적 관점을 개발하고 문화적 의식을 증진하고 상호문화적 역량을 증진하고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모든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맞서고 지구의 상태와 세계의 역학관계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행동 역량을 갖춰서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지구에 대한
지구에 대한 존중, 문화적 다양성, 수용과 인정, 인간 존엄성과 법률적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 그런 더불어 사는 세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문화 교육의 세부 내용이 문화 다양성 교육. 그래서 인종, 민족, 종교, 계층, 성, 언어 등의 다양한 문화 집단이 공존한 사회를 바탕으로 개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강조하는 교육. 이런 것도 우리가 다문화 교육의 내용이 될수 있고요. 사회 정의 교육. 인종, 계층, 젠더, 장애 등에 대한 근거한 억압과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어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 사회 정의 교육도 있고요. 정체성 교육. 긍정적 자아성을 형성하고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등을 가르치는 것. 시민성 교육. 공동체 안에서 태도와 행동 영역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좀 내용이 좀 딱딱하죠. 그런데 용어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일단 들어보면,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은요, 지금 다섯 가지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는 그냥 제목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조금 읽으면서 여기서 지금 이 개념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부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첫째 시간을 좀 마치고요. 제가 관련된 영상들을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더 실제 이제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좀 찾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나 이런 걸 한번 제가 지금 다섯 가지 키워드를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게 뭘까? 문화 상대주의라는 게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영상을 좀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 다 읽으면은 좀 지루하니까.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게 뭘까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여기 보면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안은 보수주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다양성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며 국민적 일체감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소수 문화를 지배 문화에 포섭하는 동화주의를 지향한다. 어디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좀 이런 게좀 강하지 않나요? 그래서 소수민족 지역에 이제 너무 이제 그 소수민족 중심으로 따로 가면은 전체 공동체, 중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좀 방해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동화주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화 쪽으로 뭐그 하여튼 그 국가의 존립의 이유나 어떤 그런 이제 정책, 국가의 정책, 제도 뭐 이런 거에 따라 좀다좀 다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다면 진보주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이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민족인 국가가 더욱 발전한다고 믿으며 교육 영역에서도 각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면서 상이한 문화들 간의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수민족들의 자기 언어들을 이제 배우도록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또 허용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는 건 뭘까?
문화상대지는 사회와 문화는 모두 그 사회가 처한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문화 이해의 오류를 피하고 다른 사회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사회의 환경과 맥락에서 그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렇죠? 문화상대주의라는 것은 자문화 중심보다는 좀더 개방적인 것이죠. 이 관점은 상대적 문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문화는 특정한 지역적, 사회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특수하며 그 자체로 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개별적이고 특수한 문화의 속성으로 인해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문화 상대성의 논리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개념들이 과연 어떤 게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 방법일까? 특별히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것들이 맞는 교육 방법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요. 편견, 고정관념, 차별. 자, 편견은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대상 또는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나 관점을 통해 바라보는 태도이다. 편견의 대상에 대한 충분하고도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부정적 감정 및 평가를 가리킨다. 어떤 대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고정관념이라 한다면 편견은 대상에 대한 정서 측면에서 해당한다. 넓게 보면 편견은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않은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모두 가리킨다.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거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대륙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좋게 보고 어느 대륙, 어느 민족에 대해서는 좀 낮게 보고. 그런 것들은, 편견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본 것도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그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뭐잘 살고 뭐 기타 등등 하니까,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이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을 전 유럽에서 자기가 지역을 다 점령한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게토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으로 다 이제 거기다가 모아놨잖아요.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그들을 아우슈비츠라는 폴란드의 그 지역으로 다 이동을 시켜서 가스실에서 죽이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이제 안내일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설, 뭐 그런 이제 영화도 있고 했는데 그 부분 그 안네 프랭크라는 소녀가 그 어느 사무실 같은 데그 옥탑방 몰래 숨어서 두세 가구가 부모 자식들 간에 방한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몰래 숨어 살잖아요. 그 10대 소녀가 그 사춘기에 거기서 숨어서 거기서 살면서 일기를 썼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서 이제 거기 또 다른 남자 아이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좀 뭔가 사랑도 싹트고, 막 그런 어려운 속에서 이제 막 이제 그런 모든 자기 삶의 그런 얘기를 쫙 썼는데, 얼마나 참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집단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굉장히 불행한 사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흑인 폭동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거기서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또 흑인들이 집단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뭐 듣기로는 뭐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다 열심히 너무 열심히 막 흑인들을 지역에 가서 장사하면서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반감을 산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궁극적으로 더불어 산다는 서로 간에 윈윈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하지 않으면 언젠가 위기 상황에는 또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자, 반편견 교육은 뭘까? 반편견 교육이라는 것은 Anti-bias education. 반편견 교육은 인종, 외모, 장애, 종교, 성적 취향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편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다. 편견의 역사는 매우 뿌리 깊지만 반편견 교육이 출현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80년대 미국의 유아교육 전문가인 더먼 스파크스가 처음 반편견 교육을 제안했다. 편견은 인종, 계층, 성, 연령, 장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담은 현상과 관련해서는 피부색, 언어, 신체 특징, 관습, 종교, 생활 방식, 냄새, 음식, 의상 등에서 주로 표현된다. 반편견은 경멸적인 인지적 신념으로서의 고정관념, 판단을 수반하는 부정적, 소극적 정서의 표현으로서의 편견, 그리고 적대적인 행동으로서의 차별에 대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반편견 교육도 중요하다. 반편견 교육도 중요하다. 또 우리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편견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나라의 요소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국가, 또 어려운 데서 온 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도 좀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거는 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또 우리가 똑같이 겪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이제 과거는 이동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동한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그런 환경도 여의치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비행기만 타면 어디든지 갈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잡을 통한 이제 그런 이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간단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엄청나게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대두가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비하하는 용어, 어떤 인종을 비하하는 용어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미국에서 보면 아프리카 아메리칸. 아프리카계 아메리칸이 되죠. 아시안계 아메리칸.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대륙 출신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생김새, 피부 빛깔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그런 거 많이 안 쓰죠. 우리 옛날에 살색 그런 막그 우리 동양 사람 색깔을 살색이라 그랬어요. 우리 살이 그런 색깔이니까 우리 살색인데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죠? 그럼 만약에 그 색깔을 우리 피부까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제 황색에서 핑크 비슷한 우리 색깔을 가지고 만약에 아프리카 아메리칸 이런 사람들한테 아프리칸들한테 아메리칸 아니 아프리칸 이게 살색이라면 말이 돼요? 살색이 아니 그슬 살색은 블랙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시각을 넓혀야 되겠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 정체성인데요. 문화 정체성은 사회적 개인이 스스로 어떤 문화에 속해 있다고 믿게 되는 개인의 자의식과 구조를 면다. 문화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자아 정체성에서 출발한다.